최근 레이저 침술이 알레르기 비염까지 치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조한 환경과 집먼지, 집 진드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 특히 봄에 많이 날리는 꽃가루 역시 알레르기 비염의 유발 원인으로 꼽혀 봄철엔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저 침은 한의학에서 활용하는 침 치료의 한 분야로 레이저 치료학과 전통 의학인 경락 이론을 결합해 사용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레이저의 생체 자극 효과와 침 치료의 전통적인 기혈 순환을 돕는 치료 방법을 결합한 탐방 치료 기술인 것입니다. In acupuncture, the primary tool is the needle. 가는 바늘로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자극해 기혈을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침술. Gold and silver. 거슬러 올라가면 침술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 그때부터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된 고대 의술로 조선시대 때 한의학과 침술이 꽃을 피우게 됐죠. 레이저 침술 이전에도 전통적 한방 침술을 이용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존재해 왔습니다. 김진성 교수 연구팀의 논문 알레르기 비염의 동물 모델에 대한 레이저 침 치료 효과는 국제학술지인 근거중심보완대체의학지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진은 인체 적용의 임상시험을 포함한 추가 연구를 통해 레이저 침의 임상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한방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레이저 침술에 이용되는 장비는 저출력 또는 저단계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빛을 이용하는 장비로 침을 놓는 경혈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합니다. 레이저 침술은 한방 치료 기술의 하나지만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이비인후과나 내과 질환에 레이저 침이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연구를 시작했고 이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낸 겁니다. 점점 레이저 침술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죠.